미국 상원 의원들이 북한과 한국에서 주장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믿기 어려운데 미국이 무턱대고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박승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원 외교위의 팀 케인 의원은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 선언은 대북협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미한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큰 양보를 했지만 북한은 아직도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I don't think the issue is now is we should be doing more concessions. Have they agreed to give us an inventory of their nuclear infrastructure and let us inspect it? Unless and until there's an agreement on that, we have no reason to believe they're serious. 케인 의원은 또 북한이 계속 구체적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북한의 진짜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위원장인 밥 코커 의원은 종전선언은 누가 요청해도 지금 상황에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My sense is that we're a long way from that. So if somebody asking for that, if somebody is, I don't think that's a quest. I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anytime soon. 진 샤힌 상원 의원 역시 미북 간 대화는 동의하지만 비핵화 진전을 위한 북한의 실질적 조치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ontinuing to meet and discuss denuclearization is very important. 의원들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동안 북한이 취한 조치들을 비핵화 의지로 보기엔 부족하다며 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